이제 그만 내려와! 대한민국에서 꺼져버려! 인생을 파괴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 꺼져버려! 빼앗뺏겨서 무도회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벌써 2, 3주일째인가요? 24일차요. 24일째 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본부장과 비리 소굴이죠, 여러분? 네! 범죄 소굴입니다. 군인과 부인과 장모와 순환이 다 그 사람들의 비리를 합쳐서 본부장 비리라고 했는데요. 저희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연구해보니까 본부장 비리가 아닙니다. 지나가신 시민들 시끄럽다면 죄송합니다. 좀 더 살살 해보겠습니다. 본인, 부인, 장모뿐만 아니라 김건희의 오빠, 김건희의 형제 자매들, 김건희의 친척들까지도 이 비리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윤석열 일가의 불법 비리 티켓을 진상하는 진상규명의 심리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그곳에서 윤석열 김건희 일가의 비리는 본인 부인 장모의 비리가 아니라 본인 부인 장모 가족 전체 비리, 그래서 본부장과 비리한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다면 정치검찰이 했던 100분의 1이라도 수사를 했다면 윤석열 본인, 김건희 부인, 최은순 장모, 그리고 김건희의 자매들, 남매들이 다 구속돼도 이 죄가 구속되고도 남을 무서운 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의 티끌은 태산으로 만들어서 정치공작을 일삼고 권력을 남용했던 자들이 자신들의 불법과 비리와 티켓에 대해서는 또는 자신들의 측근들의 비리와 불법과 티켓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사도 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파렴치한 집단이 바로 여러분 윤석열 김건희 본부장과 비리 집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비유하고 있는 자가 한동훈 정치검찰의 우두머리 법무장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께서 한 달 가까이 이곳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규탄한 투쟁을 하고 계시는 거 너무 고맙고 또 너무 감사해서 오늘 아무리 더워도 꼭 와야겠다고 오게 됐습니다. 항상 서울의 소리와 함께하고 또 서울의 소리 사랑해주시는 시민들과 함께하는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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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권력을 내려놓고 잊혀지고 싶다는 전직 대통령 사저에서는 가급적이면 집회를 자제하거나 꼭 필요하면 평화로운 기자회견 방식 정도로 의견을 표하는 게 적당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최고 집권 세력이고 공공기관인 대통령의 집무실 앞은 우리 국민들 누구나 억울하면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불구하고 신고만 됐다 하면 경찰들에게 불허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을 걸면 승소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경찰이 우리 국민들 혈세를 벌써 수억 원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혈세가 맞습니다. 예, 대통령 집무실이나 대통령 집무실로 출퇴근하면서 온갖 불법과 불통과 특혜를 저지르고 있는 윤석열 일가의 사자 앞은 국민들의 항의의 대상이 되기 충분한 곳입니다. 누구라도 와서 억울하고 답답한 일 이야기하죠. 왜? 지금 최고 권력자이고 가장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원성을 알아야 됩니다. 맞죠, 여러분? 네! 권력자입니다. 지금 소상공인 손실 보증금에 무려 130만 명이 억울하게 탈락을 했습니다. 특보 프리랜서 지원금도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타락했는데 윤석열 정권은 그 유명했던 누구나 접근하기 쉬웠고 공론화되기 쉬웠던 청와대 총원을 전격적으로 없애는 바람에
억울한 시민들이 어디 가서 하산할 데도 없다는 또 다른 온상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나 시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것마저도 불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 집무실에서도 집회가 허용되는 판이니 전직 대통령 사저에서 얼마든지 불법, 폭력, 테러, 암살을 막 선동하고 혐오를 선동하는 집회를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한 게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대통령 아닙니다. 예, 대통령으로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너무나 무능하고 무식하고 국민들의 삶에 무관심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편으로는 본부장과 비리 정권이면서 한편으로는 무속, 비리, 비선 정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정권에 들어간 사람들, 청와대 집무실에 들어간 사람들 보면 정말 윤석열과 김건희의 사적 관계로 어떤 공적 마인드도 검증되지 않고 투명한 검증 절차도 없이 정말 무속 비리 비선 세력답게 자신들의 채찍군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내각을 꾸리고 김건희와 윤석열의 권력놀이에 연연이 없습니다. 그 사이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에 주가 폭락에 코인 폭락에 공공요금까지 급등하고 있는데 윤석열, 김건희 딸의 대책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사진에 갑니다. 첫 번째는 무대책입니다. 두 번째는 속수무책입니다. 세 번째는 물가도 오르는데 공공요금도 한번 당해봐라. 공공요금을 급등시키고 있습니다. 못하겠다. 네 번째는 그렇게 억울한 답답한 분들이 안타까움이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청와대 온라인 청원을 전격적으로 폐지해버렸습니다. 나쁜다. 그래서 발암물질 우려가 가득한 용산공원에 경청 우체통이라고 만들어놓고 직접 국민들이 와서 제출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하고 방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친 짓을 지금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또 세금을 썼겠죠. 그렇지. 멀쩡한 청와대 온라인 청원 코너를 그대로 유지했으면 될 일을 그걸 없애고 경청 우체통을 설치하고 사람을 앉혀놨는데 거기에도 또 우리 국민들이 혈세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집무실 이전에 국방부 이전에 수천억을 쓰면서 우리 국민들의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통을 외면하면서 거기에는 정말 이게 우릴 수도 없는 미미한 금액에 대책만 세우고 계속 국민들이 도저히 살기 힘들어서 임금이라도 올려달라 했더니 임금 인상은 또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됐을까요? 니들이 그 최저임금으로 한번 살아봐라. 물가가 10% 20% 오르는데 임금을 동결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란 말이냐, 여러분! 못살겠다! 이 나쁜 놈들아! 윤석열 김건희 집단! 그래놓고 재벌 대기업에는 수조 안에 티켓을 주고 본부장과 비리는 하나도 수사 안 하면서 전 정권에 대한 정치복만, 정치복용은 연연이 없고 부동산 부자들과 재벌 대기업에는 온갖 감세를 해주면서 서민들과 중산층들의 고물가, 고유가에는 단 안에 돈도 쓰지 않으려고 하는 이 무도한 정권 여러분 끝장내야 됩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저희들이 몰아내기 전에 이미 국민들께서 30% 초반의 지지율로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있고요.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는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논의분들과 윤석열 김건희 집단에 대한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분노했으면 집권 두 달 만에 20%가 웬 말입니까, 여러분? 탄핵이요, 퇴진이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미 국민들 사이에서 윤석열 김건희 집단은 대통령은커녕 정치인은커녕 국민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자라는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를 침략하고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일본 제국주의를 숭모하면서
또다시 일본을 군국주의하고 극우화했던 아베를 존경받는 정치인이라고 추모하고, 그것도 모자라 아시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아베라고 아부를 하는 윤석열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일본 제국제 앞잡이 아닙니까 여러분? 꺼져라! 이런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대표일 수 있으며 국민들의 열쇠로 그에게 월급을 받아가면서 수업 그보다 더 많은 특수활동비를 쓰면서 아침 저녁으로 수백 명의 경찰을 동원하고 수백 명의 경호원을 혹사시키면서 국민들은 다 이미 출근한 다음에 지각 출근, 민폐 출근을 반복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 이제 그만 꺼져버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본으로 꺼져라. 예, 주변에 아니 이 동네 사시는 분들 중에는 저희들 집회 때문에 시끄럽다고 하신 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죄송한 마음이다만 온갖 불법과 불통과 민폐를 저지르고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삶을 나락으로 만들어가는 윤석열, 김건희, 본부장과 비리세력, 정치검찰, 파쇼세력, 무속비리 비선세력을 가만히 둘 수는 없어서 저희가 온 것이니 너그러이 용서 양해 구합니다 여러분. 동참하라, 동참! 다워! 이것이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치검찰 독재집단, 본부장과 비리집단, 무속비리 비선집단에 의해서 발생된 비극입니다. 이 자들이 나라를 망치고 국민의 삶을 파괴하니까 저희들이 여기 와서 항의하고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끄럽다고 생각하신 분들께는 다시 한번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합니다만 윤석열, 김건희 집단이 매일처럼 저지르는 만행과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생각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항의하는 것도 너무나 평화롭고 조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가까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연대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에서 우리는 개정이 정지되는 수모와 고통을 겪었습니다만 진보계 유튜버들이 많은 시민단체들이 항의하고 국민들이 연대해서 살려냈습니다. 그동안 유튜브가 계정은 살렸지만 수익을 제한하는 조치를 했는데 오늘부로는 다시 서울의 소리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부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 우리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이번 주에는 백은정 대표님과 저희들이 이재일 변호사님들과 함께 구글 코리아를 방문해서 내가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김건희의 말을 듣고 서울의 소리를 탄압했느냐 항의하고 왔습니다. 서울의 소리뿐만 아니라 범진보계 유튜브들에게 구글 코리아 강화는 갑질과 행포가 너무 심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입당이 진보계 세력을 탄압하고 윤석열, 김건희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들을 이잡듯이 뒤져서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금 윤석열 후보에서 새로운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 역시 저희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수사를 촉구하는 게 무슨 죄가 된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행동했다니만 많은 시민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드시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큰 고통을 겪은 서울의 소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무더위에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치검찰 독재세력, 무속비리 비선세력, 민생을 팽개치고 지난 정부 보복에만 편하게 되는 세력 몰아내기 위해서 투쟁하는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서울의 소리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의 소리 생중계 다른 진보계 유튜브들에서도 함께 방송도 하고 중간중간에
시민들의 발언도 살려서 방송도 여기저기서 내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이, 더 많은 진보의 유튜버들이, 그리고 제발 민주당과 진보정당도, 진보정당들도 정신 차려서 윤석열, 김건희 세력에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주가 폭락, 코인 폭락, 공급요금 인상 급등에 고통받는 민중들과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윤석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재벌 대기업 특혜를 서민과 중산층들에게는 더 많은 세금과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 다다음 주 이 자들이 지지율이 20%로 떨어지면 우리 다 같이 국민들과 함께 지킵시다. 이제 그만 내려와! 대한민국에서 꺼져버려! 너희들 같은 무속 비리 비선 세력, 법무장과 비리 세력, 민생을 파괴하는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 꺼져버려! 꺼져버려! 예. 시민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저도 평소보다 조금 톤을 높여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민생연구소는 항상 소울의 소리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도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주가 폭락, 코인 폭락으로 고생하는 공무원 급등으로 고생하는 우리 서민들과 중산층들에서 투쟁하고 대책을 내놓고 그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억울한 탈락자들의 편에 서서 지난 화요일날도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그분들과도 끝까지 연대해서 그분들의 고통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경력사기 사건 일반이라면 벌써 구속됐습니다. 김건희 특검 민주당 진보정당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고 주가 조작이든 경력사기든 그것으로 반드시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여러분 힘차게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